여자가 아니, 콘돔을 안 끼려고 한다? 그러면 100% 바람이에요. 여자가 너무 천사같이 착하다? 그래도 의심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람 피는 여자의 특징 5가지입니다. 술을 좋아한다, 갑자기 핸드폰을 숨긴다 같은 뻔한 내용 빼고 한국 남자 대부분은 모르는 특징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 내용만 아시면은 앞으로 이상한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서 시간 쓰고 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 피는 여자, 그리고 결국엔 남자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 특징과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무조건 걸러야 되는 특징들 알아보겠습니다. 바람 피는 여자의 습관 첫 번째는 과장하는 습관입니다. 과장하는 게 뭐임? 과장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아는 과장 말고도 허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있어 보이게 괜히 영어 쓰면서 말하는 여자들 있죠. 또 내 친구 진짜 예뻐 했는데 막상 봤더니 안 예쁜 경우도 있죠. 이런 과장도 있습니다. 또 뭐 말만 하면은 아 진짜 대박이라니까 완전 엄청 구하기 힘든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끔 하는 여자들이 과장하는 습관이 있는 여자입니다. 특히 뭐 본인 관련된 것들 또 본인이 힘든 것들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해요. 쉽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자들이 실제로는 거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먼저 과장하고 부풀리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일단 재밌어요. 또 여러분에게 플러팅할 때도 과장을 해요.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을 구워 삶아버릴 수가 있어서 쉽게 여자한테 홀리게 되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과장이랑 바람이랑 뭔 상관임? 과장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 인정욕구가 너무 많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하면 될 거를 굳이 과장해서 말한다는 거는 말할 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말에 힘을 싣고 싶어서 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계속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채워주느라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쨌든 과장이라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보다 부풀리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또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충동성, 특유의 욕구 불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객관적인 사실이랑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계가 애매한 여자들은 도덕성이나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펴도 된다 안 된다의 경계도 결국 넘나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을 자주 하는 여자들은 빠르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달콤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바람 피면서 나도 매력적인 여자구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과장하는 습관과 함께 지금 바로 말씀드릴 이 습관까지 있다면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바람 피는 여자의 습관 두 번째는 내가 더 화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대화법을 쓰는 여자입니다. 그게 뭐임? 말할 때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얘기 들어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말보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여자예요. 술자리 가면은 막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끼어든 다음에 꼭 자 들어봐 내가 진짜 팩트를 말해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려는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여자들을 거르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바람기랑은 무슨 상관? 일단 이런 대화법을 쓰는 여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머릿속에서 내 일이 다른 사람들 일보다 최소 5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남자가 연락이 한 6시간이 안 돼서 자기를 불안하게 쓰면은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자기는 다른 남자랑 바람펴서 복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하면서 합리화가 됩니다. 어떤 방송에서 아줌마들이 나와서 불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줌마들끼리 바람피는 거는 여자를 외롭게 한 남편 탓도 있다 이딴 말 하더라고요. 이런 자기 합리화 나중에 보기 싫으면은 애초에 걸러야 됩니다. 어떤 말투를 조심해야 함? 말 끊고 본인 얘기 나불거리는 거는 당연히 걸으시고 특히 뭔 일만 있으면은 전에 내가 그랬지 내가 맞다고 했지 이렇게 자기가 맞았다는 거를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거나 내가 이렇다니까 내가 더 힘들어 내 감정은 아무도 이해 못해 내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모른다니까 이렇게 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거르는 게 좋아요. 특히 술 먹고 나서 더 자기 주장이 세지고 말투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여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자들이 술 먹고 바람 피는 거예요.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도파민을 굳이 비유하자면 연료 같은 거예요. 타고나게 자극을 더 많이 줬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 중에 진짜 심할 정도로 집에만 있는 집순이가 있는 반면에 주에 5일 이상을 술 먹을 정도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필요한 자극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스릴 있는 자극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과속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스릴을 즐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단의 영역을 탐하는 여자들이 주로 바람을 핍니다. 그냥 술 먹는 거 좋아하면 자극을 줬는 거니까 걸으면 됨.
아니요, 즉흥적인지를 보는 게 좋아요. 즉흥적이라는 게 계획을 안 세운다, 게으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되면 말고라고 하면서 실패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심하면 무모한 게 되는 겁니다. 특히 관계를 할 때 남자도 아닌 여자가 콘돔 없이 하는데 별로 상관을 안 한다? 나중에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계획 없이 하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여자의 본능 중 하나인데, 그런 경고장치가 고장이 나 있는 여자죠. 바람을 피든 뭘 하든 그때도 두려움이 없을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구별함? 일단 이런 여자들은 뭘 하든 쉽게 실증을 냅니다. 취미도 쉽게 바뀌고 친구들도 오래된 친구가 많이 없어요.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하는데 빨리 질려 한다면은 걸을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소시오패스 특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람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 일단 대표적으로 남자가 계속 돈을 쓰게 하는지를 보세요. 밥 먹는데 계속 남자한테 얻어먹는다. 이거는 밥을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거고요. 남자가 느낄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소시오패스의 신호죠. 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데, 소시오패스기가 있는 여자들은 뭐만 하면 남탓을 합니다.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좀 그래서, 다른 애가 잘못해서, 이렇게 남 탓이 습관이 돼 있는 여자는 바람필 확률이 정말 높아요. 여러분이랑 사귀다가 바람펴도 자기 탓이 아니거든요. 또 주변 친구들을 잘 챙기는지도 살펴보면 좋아요. 정말 가족처럼 아끼는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끼는 행동을 하는지 보면 좋습니다. 그게 뭔 상관님? 평소에 성격이 안 좋고 더럽고 뭐 해도 자기 사람한테는 잘한다는 마인드가 있는 여자들은 바람은 잘 안 핍니다. 반면에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고 인맥도 넓은데 막상 의리 있는 행동을 안 하는 여자들이 오히려 바람필 확률이 높아요. 도파민 때문에 어찌저찌 인간관계는 넓게 만들어놨지만 막상 자기 사람은 안 챙기는 거거든요.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또 이런 사람 말고도 사람을 자신을 과시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누구랑 친하다느니 하면서 그 사람 들먹거리면서 자랑한다든가, 조금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여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 연락하는 거랑 똑같이 결국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자기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혹은 보여주기식으로, 아니면 성욕을 채우려고 이용하는 도구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바꿔 끼거나 이것저것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결혼해도 괜찮을 정도의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애착 유형이 뭔지 간단히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 연인관계를 맺는 애착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자세히 나누면 더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안정형은 인간관계, 연인관계에서 안정적인, 제일 건강한 유형입니다. 불안형은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스타일. 회피형은 회피를 하는 유형이죠. 친밀한 관계보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독립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중에서 바람을 제일 많이 피는 유형은 누구일까요? 딱 봐도 안정형은 아니네. 네, 맞습니다. 바람필 확률이 제일 높은 유형은 불안형이에요. 불안형이 정확히 뭐임? 강아지로 치면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들이 있죠. 주변에 항상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유형이에요. 계속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거나 관심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유형이죠. 인스타 중독자 같은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쁨 받으려고 바람피는 거임?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있어도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있지만 나중에라도 없어질까봐 걱정을 해요. 즉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를 못 견뎌하기 때문에 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환승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심리학 용어로 이제 현재 안식처를 하나 두고 예비 보험을 들어놓는다 해서 이중 방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자는 어떻게 구분함?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과도하게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좋아요. 연락이 늦는 것에 너무 예민해하거나 계속 의존적이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모르는 불안형 여자를 구별하는 의외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착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임? 너무 바보같이 착한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불안형 여자들은 사랑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든요.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착한 오케이, 수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하고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고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불안형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람을 핌? 이런 여자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 가서 억누른 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보상 심리가 생겨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바람펴도 돼 라고 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죠. 보통 자신을 너무 희생하면서까지 착한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있다 이러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순 없어요.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매면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